분진이 안 나니까 숨쉬기가 좋고. 최초로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환경을 어떻게 좀 청결하게 할까. 군체 공장인데 한마디로 이제 전착형 철을 도색을 하는 작업실입니다. 정말로 열악했어요. 집진기가 아주 노화돼서 부원 연기라든지 너무 좌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했고. 자포자기 상태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 있다가 지원 사업을 있다고 이제 구청 그 환경과에서 지원해 보라고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필터가 상당히 36개가 들어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걸러줍니다. 냄새도 무익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없었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었죠. 상당히 저기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현장에 있다가 집에 가면 냄새 난다고 상당히 얘기를 해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떠다닙니다. 현장에 거기에 대한 끓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떠다니면서 공기 중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량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량률이 나오면 생산성 저하가 됩니다. 이런 게 나라에서 이렇게도 해주는 것도 있구나 알게 됐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건하고 싶고 또 건장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로 굉장히 많이 저 TV나 어느 매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잠시 들렸다가는 여행객일 뿐인데 그게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꼭 필요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꼭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